내 뒷조사 했네. 향년이. 니년이 한 건 뭐 앞조사고? 이게 다 니가 참고해서 이렇게 된 거야. 한전 얼마나? 4달러? 달러 같은 소리 쳐하지 말고 딸이나 치세요. 아, 개 같은 년 진짜. 너 씨발 방금 뭐랬냐? 키우던 개 새끼한테 물린 기분이. 씨발 새끼가 너 지금 어디야? 어디긴 어디야. 니가 치지. 입 싸물어 줄 테니까 코인으로 퉁치자. 씹새끼가 안 그래도 하락장이라 죽겠는데 뭐? 아, 조째 좀. 존나 푸딩 같은 새끼였어. 야. 네 여보세요? 적가세요. 존나 이쁘다. 그래, 씨발 너 존나 이쁘다고. 너 씨발 양다리냐? 쳐봐, 이 병신 같은 년아. 괜찮으세요? 아이, 돌았나, 이 개새끼가. 술 처리셨어요? 씨발, 야. 이거 완전 개또라이 새끼네? 거기 계속 서 계시면 이번에 칩니다. 야. 제가 새 차에 적응돼서 오늘은 진짜 죽일지도 몰라서요. 아, 역시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가? 매너가 족같아. 아휴, 그걸 말씀 안 드렸구나. 그 새끼가 접니다. 쟤입니다, 예술이. 야, 이 미친 새끼야! 들어올래? 너 알지? 너 진짜 개새끼인 거. 알지? 미친년이! 와, 씨발. 누가 보면 좋은 엄마인 줄? 네 학복도 없자고 날 터뜨려. 내 탈세 아가리 턴 것도 네 년이지! 나 진짜 혼자는 안 죽는다, 씨발 이놈아! 아유, 쌍년이 그냥 이 족같은 가게 내가 불을 확 질러버릴 거야! 계산이요. 에이, 진짜 이 쌍년이 손님한테 뭔 지랄이야! 전재준 이 새끼 말이야. 사실상 내가 운전해줘, 말동무해줘. 근데 가오가 상하게 씨발. 운전기사가 뭐냐? 어떤 씹새끼. 야, 이 씨발 새끼야. 전화하지 마. 윤소희. 그게 누군데? 아, 쌍년. 그날 그 옥상에 너 있었잖아. 무슨 개소리냐고. 야, 씨발! 이놈 진짜 거기 있었네? 개새끼! 똑똑한 새끼들을 쓰면 뒤통수를 치고 니들같이 병신들은 앞통수를 걸고. 이래서 내가 경찰을 못 그만둬. 자영업자로 우뚝 설 수가 없어, 씨발 새끼야! 그거 보낼 시간에 해결을 했어야지, 무능한 놈아! 꼬박꼬박 받은 처먹을 때가 되고! 씨발 진짜! 아, 이젠 좀 지치네, 영애야.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, 씨! 확실히 죽은 거지? 아, 씨발. 어디서 사람을 병신으로 보고. 걔가 저 새끼랑 짜고 나 협박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뭔 개소리야! 짜기 문자! 씨발, 이 정도로 미친년이었냐? 지랄하지 마. 너 살인자야, 이 씨발년아. 우리 주고받을 게 있지, 사모님. 또 찾아오면 그땐 뭐든지 두 배로 갚을 거야. 저 씨발! 진짜 부자 얼마야 돼? 아, 씨발 진짜. 야! 내가 금감원이야? 맨날 부자만 쳐물어. 제일 병신은 너야. 넌 씨발 존나만 욕이지. 아니야. 모욕도 욕이야, 혜정아. 꼭 후회해라, 약쟁이 년아. 꺼져, 이 멍청한 년아. 눈깔이 딱 넌데. 낯간 눈깔. 나 아니라니까 왜 신나서 지랄이야. 이거 씨발이야! 나 아니라고! 신년이 떡은 지가 쳐놓고 남의 핸드폰 던져! 씨발. 한 년은 친구 영상이나 까고, 한 년은 그거 덮자고 죽은 애 임신이나 까고. 너구나. 어딜 때 씨발이야! 니네 교회 간다 왜 미친년아? 알지, 개새끼인 거. 그거 말하지 말라는데, 그거 참. 유학? 하도영 이 씨발 새끼가. 그걸 왜 지금 말해? 예솔이 어딨어? 내 딸 어딨어? 어디로 빼돌렸어? 네가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은 누굴까? 그게 네 딸이 아닌 건 확실해진 건가? 너 지금 어디야, 이 씨발아! 아, 뭐야, 씨발내로. 아, 씨발. 너 누구냐고, 이 씨발 새끼야! 왜 그러는데, 이 개새끼야!